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옆 하천인 냉천은 매번 태풍 때마다 수해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천이 얕고 강폭이 좁은 게 그 이유인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2018년 콩레이, 1년 뒤 태풍 미탁, 그리고 올해 힌남노까지 강한 태풍이 올 때마다 포항 냉천에서는 매번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이 동네 한 20년 살았는데 해마다 비만 오면 이렇게 뭐 공사를 하고 하는데 주민으로서 뭐 예산도 아마 이거 많이 낭비될 것 같고. 태풍 수해는 지난 2012년 하천 정비 사업 이후 집중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에 명품 하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곳은 300억 원을 들여 냉천 고향의 강이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류가 너무 좁으니까 갑자기 불어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빨리 차서 범람하는 게 아니냐. 넓혀달라고 그 읍장님들에게 읍장님들 바뀔 때마다 제 건의를 계속했어요. 강 상류를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냉천의 상류 지역입니다. 지금 옆으로 보시면 150m 넓이로 하천의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 보니 강폭이 10m 안팎으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폭과 깊이가 다 얕아지고 좁아졌어요. 한 반은 좁아졌다고 할 정도로. 폭우가 오면 넘치는 게 당연한데도 하천 정비 사업은 주변 시설물 설치에 집중됐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속이 느려집니다. 경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면적, 물이 흐르는 단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하천 설계할 때 기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 포항시에 재해에 취약한 냉천의 경사면을 보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